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도체주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중소형주로도 지금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그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95,600원 갈 때부터 얘기를 드렸거든요. 6자를 간다고 했을 때. 네. 다들 의아해 했죠. 근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6자를 갔습니다. 그래서 6자를 앞에 한번 갔기 때문에 6자를 한번 갔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20개월 선에 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상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바닥은 이제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실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전고점이 96,800원까지 가려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년이요? 네, 최소 2년에서 3년이요. 네. 그 대신에 삼성전자가 가격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그 업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그 회사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개발을 한다거나 그 업계에서 지위가 굉장히 탁월할 경우에는 다른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의 벤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활발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TSMC와의 경쟁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상황을 보면 D램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가 1위죠. 1위인데 SK하이닉스랑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강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사실 손을 놓은 듯한 그런 제스처가 많이 보였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꾸 도발을 걸어오고 있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너네는 ASML이라는 회사에 EUV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파장이 짧은 장비를 이용해서 굉장히 미세한 선폭으로 우리를 긴장시켰지. 근데 우리는 DUV, 심자외선 장비로 너네가 EUV 비싼 거 쓸 동안 우리는 똑같은 차세대 D램을 개발해냈다. D램 쪽에서 도발을 걸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176단짜리 낸드 플래시를 양산했다. 너네 128단이지 않느냐. 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램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을 걸어왔죠. 그래서 이 도발이 반갑지만은 않죠. 물론 삼성전자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서 압도적인 상황이고 낸드 플래시는 D램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는 지금 사실 그 밑단에 있는 하이닉스나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 합병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그러니까 1강인 삼성전자를 제쳐두고 나머지의 어떤 합종 연행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삼성전자는 여기서는 더 이상 뭐 크게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먹을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76단을 한다고 하니 쿼터를 건드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러면은 너네는 저기 더블 스택 두 번 쌓는 방법을 썼잖아. 우리는 싱글 스택으로 그만큼 그 이상 쌓을 수 있다. 256단을. 이렇게 선언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3위 업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기술력 우위를 주장하는 물론 기술 개발했다는 거랑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수율을 맞춰가지고 납품처에 제대로 납품하는 문제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술력의 우위를 주장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달갑지만 않다. 그 다음에 그래도 기술력의 우위를 주장하는 게 달갑지만 않아도 아직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그 우월적인 지위는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근데 문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TSMC가 지금 뭐 거의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압도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투자를 언제 할 것인가.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이 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그럼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3나노 뭐 이런 경쟁하고 있고 네. 차세대 D램 쪽에서는 14나노, 10나노, 13나노, 12나노 경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나노 경쟁이란 것은 같은 칩 안에 누가 선의 폭을 미세하게 더 그리느냐의 싸움인데 그럼 EUV 장비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ASML한테 가서 제발 달라고 하는 건데 ASML의 1년의 캡파는 정해져 있고
가장 많이 가져갔었던 TSMC, 그다음 삼성전자, 그다음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비중대로 그대로 비율대로 갈 거고 굳이 삼성전자를 이쁘게 봐서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태생적인 문제.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른바 IDM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IDM 기업이 대세를 이루었죠. 네. 왜냐하면 저기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똑같은 걸 찍어내기 편한 쪽이었기 때문에 IDM 기업이 처음에 반도체 설계부터 마지막 테스트 검사까지 이것까지 모두 다 총괄을 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오자 고객사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분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와 그 생산만 해주는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칩리스 그 다음에 맨 끝에 반도체 테스트와 검사 패키지와 검사를 담당하는 오사트 업체 이렇게 분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분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랑 완전히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TSMC가 여기서 각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TSMC는 아까 말한 그 분업화의 과정 속에서 파운드리 업체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IDM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분업화가 이루어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IDM 기업이 예를 들어 거기 분업화가 이루어진 데서 한 몫을 하고 있는 이 팹리스 기업, 칩리스 기업,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 오사트 기업. 얘네한테 맡기는 거와 삼성전자에 맡기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TSMC는 파운드리 전문이기 때문에 TSMC는 뭐 예를 들어 팹리스나 칩리스나 오사트 업체에 하는 일에 침범하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IDM 기업이다 보니까 총괄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애플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기업이 TSMC 해줄까 삼성전자 해줄까 태생적인 고민을 할 때 예를 들어 설계 도면을 전부 다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IDM 기업인 삼성전자한테 넘겼을 때와 그냥 생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관여를 하지 않는 TSMC에 넘겼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선의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가 설계도면을 갖다가 다 벗겨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고 태생적인 문제를 선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시켜서 우리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노력의 그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TSMC처럼 간다고 해도 ASML의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그 2위에서 1위로 간다고 하는데 TSMC가 52%가 넘고 삼성전자는 16, 17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20%가 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절반 TSMC의 절반을 가기도 굉장히 벅차다. 그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술적인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너무 열받은 나머지 D램 경쟁에서 원래 나노수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3나노, 2나노, 나노수를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TSMC랑 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TSMC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노를 말하는데 서로 2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D램에서는 3명이나 있고 아직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긴 하지만 그리고 경쟁이 이제 10나노 때부터는 치열해지기 때문에 10나노 후반 때부터는 그냥 우리 정확한 나노수를 밝히지 말고 알파벳으로 가자. 그래서 1A, 1B, 1C, 1X, 1Y, 1Z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우리는 1알파벳, 1베타 뭐 이렇게 1세타 이렇게 가겠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열받아서 야, 우리 10나노 후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13나노야. 너네 이만큼 만들 수 있어?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램에서는 그러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태생적인 문제랑 ASML의 장비 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바닥을 찍었다는 거와 삼성전자가 앞으로 여기서 급격하게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나 D램에서 완전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콧대를 눌러버려가지고 급격히 시장 점유율을 더 올려가지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네. 가격적인 바닥을 찍었다는 지금 이 결론이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달린다. 막 되게 뜨겁게 달린다. 이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끝났지만 기간 조정이 더 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고단한 행군이 예상이 된다. 대신에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밑단에 있는 중소형 부품, 소재, 장비주들에게는 활약할 수 있는 뭐 물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지금 다른 그 반도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너무나 좋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끝을 모르는 주가 행진을 보이면서 4천선에 다가섰어요.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이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밑바닥에서 지금 1600대에서 3000을 간 다음에 3000대에서 거의 1년을 횡보시켰습니다. 10개월, 11개월을 횡보시킨 다음에 위로 장대 양봉을 다시 치솟았어요. 지금 이번 달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왜 이렇게 올랐나. 거기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는 300달러를 돌파했고요. 엔비디아. 대표적인 그 GPU를 만든, CPU는 인텔,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죠. 근데 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랑 지금 그 인텔을 예전에 밑에서 추격하던 AMD가 지금 인텔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GPU가 뭐 나중에 CPU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고요. 네. 그리고 퀄컴이죠.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지금 문제인데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딜레마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TSMC와의 그 저기 파운드리 경쟁에서도 지금 이겨야 되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 AP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퀄컴의 AP랑 지금 삼성전자 AP를 삼성전자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자기 AP를 키워야 돼요. 삼성전자가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AP는 뭐죠? 엑시노스예요. 퀄컴의 AP는 스냅드래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프리미엄 폰에 반반씩 섞어 쓰고 있어요. 갤럭시에. 지금 외국에 수출되는 그 거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엑시노스를 쓴다고 알려져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금 치솟았어요. 네. 똑같이 게임을 돌리는데 똑같은 내가 갤럭시 시리즈를 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산 폰에서는 발열이 일어나고 게임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까? 이거 스냅드래곤 안 썼죠. 그러니까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엑시노스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면 그런 불만이 없다면 외국 수출되는 거든 우리나라 내수든 갤럭시 폰에 싹 다 엑시노스를 깔아가지고 AP를 성능을 시험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ARM이라는 설계회사의 설계 자산을 갖다가 퀄컴을 이겨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퀄컴을 아예 이기기도 그래요. 왜냐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되고 있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완전히 밀어내버리면 그러면은 갤럭시 시리즈가 원활히 돌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퀄컴이 그 스냅드래곤에서 최강자, AP의 최강자, 모바일 AP의 최강자, 퀄컴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170달러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소재 장비주, TSMC 보죠. TSMC는 지금 폭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 TSMC는 지금 폭발하기 바로 직전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을이 더 올랐어요. ASML, EUV 장비가 없어서 못 파는 ASML은 지금 거의 900달러에 가깝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식각 증착 장비들을 보죠. 식각 장비 만드는 램리서치. 램리서치 거의 지금 630달러에서 지금 최고가인 670달러 가까이 다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MAT, 지금 티커. 이거 신고가 가면서 지금 160달러 가까이 근처에 갔습니다. 네. 증착 장비 만드는 업체. 자, 이게 이러니까 이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팹리스 업체에 해당되는 애플, 퀄컴, 뭐 엔비디아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식각 장비, 증착 장비 만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ASML 가고 있고요. 지금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가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분업화한다는 분업에 각각에 맡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8대 공정 안에 들어가는 공정별 업체들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믿고. 네네. 지금 삼성전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예, 일단 차량용 반도체 쪽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도 AP가 있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모바일 폰에서 AP의 이름뿐만 아니라 퀄컴이 아우디에 제공했던 차량용 AP의 이름조차도 스냅드래곤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퀄컴은 AP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이든 모바일용이든 다 만드는 거예요. 스냅드래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여기에 AP가 있고 MCU란 게 있는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든 수소차든 자율주행으로 핸들 없이 움직이는 5세대, 5등급, 최고등급 그냥 핸들 없이 가는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성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자동차 반도체를 준비한 업체들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차량용 반도체조차도 가장 많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게 TSMC예요. 네. 세계의 모든 반도체를 가장 많이 그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게 TSMC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바일용이든 서버용이든 차량용이든 카메라용이든 제일 많이 위탁 생산하는 건 TSMC예요. 근데 그 중에 비중이 어떻다? 모바일하고 서버가 대부분이고 왜냐면 돈이 제일 많이 되니까요. 근데 차량용이랑 다른 쪽은 사양이 낮고 돈이 덜 남아 영업이익이 덜 남기 때문에 생산을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TSMC도.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런 설계 자산을 가진 회사들 아니면 설계 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 도면을 TSMC에 넘겨도 지금 우리의 캐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준비는 해야죠. 그 지금 전장용. 지금 전장용 AP 전문업을 하고 있는 게 텔레칩스고요. 여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게 바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자율주행이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알아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인포테인먼트, 우리가 운전 안 하니까 거기서 즐기는 것들. 근데 이게 어디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8나노미터 파운드리를 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굳이 차량용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많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닌데 TSMC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점유율 넓힐 게 있으니까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서 생산하는데 이거를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용 AP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차세대 CPU,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 이 뉴럴 돌핀 개발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차량 전장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차량용 전장용 그 AP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현대차로 납품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기술력이 알려지면 다른 수입차 메이커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업체들 차량용 반도체 쪽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작이 언젠가 시간이 걸리면 해결이 되긴 되는데 시간이 걸릴 동안 이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이 결국 그 시간이 돼서 TSMC랑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그 원활해졌을 때 상황이 원활해졌을 때 바로 생산을 할 수 있겠죠. 텔레칩스 주목을 할 만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KC입니다. 자, KC는 이거 인적 분할이 2017년에 인적 분할이 되어서 지금은 KC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KC라는 회사가 있죠. KC가 지주회사고 KC텍이 사업회사예요. 이건 반도체 웨이퍼 연마 장비를 만드는 회사. 네. 네. KC텍이 사업 부분을 가져갔고 KC는 이제 뭐를 남겼냐? 가스 화학약품 공급 장치. 요거 남기고 KC텍을 포함해서 TCK, GL팜텍 이런 회사들을 관리하는 회사로 넘어갔죠. 여기에 KC텍은 원래 아까 반도체 웨이퍼 연마 장비 한다고 했는데 TCK라는 회사 지분도 14% 이상 갖고 있습니다. 예. TCK 여기서 굉장히 유망한 회사죠. 유망한 회사고 재무제표도 엄청 좋았는데 최근에 특허 관련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TCK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걸 열어주는 바람에 TCK가 느닷없는 급락을 해버렸어요. 혼자 독과점하고 먹고 있다가 남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그 급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된다. 지금 TCK를 못 샀던 사람들에게. 네. TCK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반도체 웨이퍼 연마라든가 가스, 화학약품 이런 것들은 반도체 공정에 계속 들어가고 아까 말한 그 D램이랑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선폭을 누가 줄이느냐의 경쟁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랜드플래시에서는 누가 높게 쌓느냐의 경쟁. 네. 그게 선폭이 미세화된다고 해서 미세화 공정이고 이쪽에서는 고단화 공정이라고 해요. 네. 미세화 공정하고 고단화 공정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 화학약품 이런 것들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쓰이게 된다. 계속해서 쓰이게 된다. 이걸 보면 그래서 KC텍이 장비로 빠졌고 KC는 소재 업체가 되었죠. 화학가스 약품. 예. 이 소재 업체는 계속해서 쓰이게 되니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죠. 네. 이 업체는 초고순도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
헥사클로로디실란, 어렵죠. ACDS, 그리고 OLED 발광 소재 고분자 촉매 및 합성 고무 첨가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는 반도체 OLED 소재를 삼성전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에 그 판매를 하는데 이쪽 매출 비중이 85%다. 아, 많이 높네요. 그리고 네. 화학 소재가 있습니다. 화학 소재는 SK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금호 석유 이런 쪽에 납품하고요. 그다음에 전극보호제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건 또 2차 전지 전해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OLED 쪽, 2차 전지 쪽 다 걸쳐 있어요. 세 군데가 다 걸쳐 있는 회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OLED는 덕산 네오룩스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덕산 자기 같은 계열사 캡티브 마켓 이쪽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확실해서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걸로 2차 전지 소재 투자를 다시 하고 있다. 예. 이런 회사입니다. 덕산테코피아까지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업종 자사계 분석을 해봤고요. 텔레칩스, KC, 덕산테코피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